어머니하고도 한 4년 전까지는 이렇게 통화도 해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올해 86세거든요. 그때 한 80살 그 정도 됐을 때는 어머니가 그래도 그 집행유예 찍고 그래도 그 산이 높은데 그래도 그 오빠랑 같이 그래도 한 하루 올라왔다더라고요. 새벽부터 집구슬에 올라온 게 그때 저녁에 그 통화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그래도 올라오셔서 어머니가 통화를 잠깐 하고 돈 붙여주고 했는데 Yongsuk Baek conta que na infância a sua vida era boa e que a Coreia do Norte era rica, enquanto a Coreia do Sul e a China eram pobres. 이전에 어릴 적에는 그 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는 북한도 살기 좋았어요. 북한도 살기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로 좋았댔나면요. 동해바다에서 명태를 차판으로 들여다가 안 먹겠다는데 매 세대마다 있잖아요. 30kg, 40kg씩 그냥 공급해주고 가자를 공급해주고 상점에 가면 그 10원짜리 돈 하나 가지고 가면 알사탕도 많고 파는 것도 싸고 잘 먹고 살았어요. 북한이 그때는 한국이 못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잘 살고 두만강이 이런 그강 하나 두고 우리 북한하고 중국이 있는데 추운 지대니까 얼음이 이렇게 아직 그한한 메다 정도 이게 얼음 거기서 스케이트 타고 썰매 타고 중국 애들 같이 우리도 썰매 타고 같이 그 얼음에서 같이 노는 거야. 근데 중국 애들이 우리 북한에서는 북한 그 학생들한테도 그때도 무료 교복 다 지급해 줬댔어요. 무렬로. 그럼 중국 아들이 나와가지고 헌옷 입고 나와가지고 그 부려와서 우리 외할머니 살아계셨다는데 우리는 건건마다 교복을 그 1년에 한 번씩 교복을 주단하니까 입던 교복이라도 새 옷인 거예요. 그 외할머니 그거 다 다려서 그 예, 세탁 다 해서 다그손 다리미를 다려가지고 착촉했다가 또 명태도 있잖아요. 몇 마리씩 뭉쳤다가 중국 애들이 어릴 적에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야, 그, 저기, 그, 중국에, 그, 남촌에, 그집 애들이 바지랑 헌거 있구나. 이거 오늘에 썰매다, 실어다가 주라. 우리 그렇게 갖다도 주고, 이렇게. 중국 애들 가도, 못 사는 중국에다 우리가 북한에서 잘살때준 때도 있었어요. 김일성 때는, 그나마도 북한이 어느 정도 생활이 괜찮았어요. Veja as reflexões de Baek de acordo com a sua experiência vivendo sobre o regime dos três ditadores norte-coreanos. 김정일이 정권을 바뀌면서, 북한이 이렇게 완전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떨어진데 제가 본 데는 김정일이가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예. 여자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풍기문란자지 오국가 대통령인데 그 여자에 대한 그런 바람둥이니까 그냥 거기 미쳐 돌아가다 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원래 대통령 감사리도 안 되죠. 제가 본 데는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 밑에 놈들이 대통령이라는 게 저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 밑에 것들이 다 조작해가지고 있잖아요. 다 도둑질해서 아 중국에다 강산도 팔아먹었다는 거못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래 나라를 완전히 분열시켜 이게 망해 빠지게 했지요. 그래 김정일이가 지금 김정일이가 대통령 하면서 북한이 저렇게 몰락해 버린 거예요. 그다음 지금 김정은이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살렸다고 해야죠. 북한을 그만하게라도 야가 지금 대통령감에 좀 살려놓은 거지요. 김정일이는 안 되고 김일성의 대가 이어져서 김정은이가 이어받았다 해도 북한이 저 정도는 절대 안 됐습니다. No próximo episódio, vamos ver como Baek se adaptou e qual a sua perspectiva de vida no novo lar.